고데기 푸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것 중에서 살자로 푸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아니 그렇게 쉬운 거를 신청해 주시면 저야 고맙죠. 살자로 하나 풀면서 영상 하나 날로 먹게 생겼습니다. 살자루를 풀 때는요, 보통 살 같은 거 이런 거 한 두세 달에 한 포대기씩 푸시는 집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20kg 사면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거는 좀 밥을 많이 해 드시는 축에 들어가고, 밥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은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풀고 나면 다음에 할 때 이걸 또 까먹어요. 자주 안 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까먹지 않게 한번 또 공식 외우듯이, 자, 외우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자루를 여기 푸는 곳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푸는 곳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화살표 끝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여기가 푸는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표시가 없는 살포대기도 있으니까, 이 표시가 없는 살포대기는요, 보면은 실이 이렇게 고속도로 점선처럼 일자로 이렇게 똑똑똑 적혀 있는 게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실이 한 서너 겹씩 이렇게 겹쳐서 막 이렇게 바느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봉틀하고 똑같습니다. 기계로 드르륵 하고 이제 박기 때문에 실이 두 가닥이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가닥이 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요. 실은 한 가닥만 풀면은 쪼르륵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요, 고속도로 점선처럼 이렇게 쭉쭉쭉.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차가 오른 방향으로 가죠. 왼쪽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고속도로의 길에서, 자,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살포대기를 풀 때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오른쪽에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의 살포대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실을 풀어갑니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요 뒷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실이 여러 가지 겹쳐서 두껍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면은 점선으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실은 두 가닥에서, 양쪽에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두 가닥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꼬매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살살살 만지면은요, 이렇게 한쪽 한쪽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매듭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서 당기면 매듭이 톡 풀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제부터 둘둘둘둘둘 풀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쭈루루루 끝까지 쭉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살자루가 깨끗하게. 물론 성질 급하시고 뭐 하다가 엉켰다 싶어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가위로 쑥 살포대기를 자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깔끔하게 풀려고 합니다. 이게 살자루뿐만 아니고 우리 소금자루, 요즘 살은 또 10kg짜리 보면은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뜯어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꼬매져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살포대기나 아니면 소금포대기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한쪽에요. 꼭 그게 있으니까 매듭이 당기면 서로 당겨지는 게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풀면은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이번에 찹쌀에서 낀 살을 샀거든요. 압력버섯보다는 일반 버섯에 밥을 자주 하다 보니까 찹쌀에서 껴있는 살을 샀습니다. 살포대기 푸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